한껏 기대를 모은 메이플스토리 2. 하지만 게임을 포기하는 유저들이 대거 생겨나면서 현재까지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무려 18년간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오던 카트라이더가 작년 말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소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죠. 이렇게 인기 많은 게임을 갑작스레 종료한 이유는 다름 아닌 후속작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게임을 잘 멀쩡히 즐기고 있던 시점에서 내려진 갑작스러운 서버 종료 공지와 구작에 대한 배려 없는 넥슨의 행보로 기존 유저들의 신작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면서 서비스 시작도 전에 위기에 처했던 카트라이더 2. 이렇게 오픈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전작의 야성에 힘입어 출시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카트라이더2는 이내 사람들의 수많은 비판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기존의 유저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연마했던 주행 기술들을 게임 개편으로 인해 전부 쓸 수 없게 되면서 속도감을 즐기는 카트라이더의 재미 요소가 반감돼버린 데 더해 신규 유저들 입장에서도 제대로 된 주행을 하기 위해 원작에 없던 라이센스를 13개나 따야 하는 번거로움이 추가되면서 기존 유저, 신규 유저들에게 모두 아쉬움을 남기게 된 것이었죠. 게다가 카트라이더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카트들까지도 각각의 개성이 아예 없어져 버린 탓에 유저 수가 급감. 요즘 카트라이더2에서는 한국인 유저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 정규 시즌 오픈 전이니 정규 시즌 때 이런 문제점들이 얼마나 해소가 될지 지켜봐야 하겠죠. 과연 카트라이더2는 재밌지만 아쉬운 게임이라는 평을 딛고 제2의 카트라이더 전성기를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로 넘어오면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예 망해버린 게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전작들이 전 국민이 즐기던 국민 게임들이라 유저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야심차게 후속작 발매했는데 폭망해버린 국민 게임 탑5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5위 오버워치 2. 과거 점유율 1위였던 리그 오브 레전드를 제치고 PC방 점유율 30%대를 달성했던 갓게임 오버워치. 하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운영진의 태업에 가까운 운영과 업데이트로 인해 유저 간 평가가 많이 악화되면서 인기가 크게 줄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2020년 하반기부터는 제대로 된 경쟁전이 진행되지 못할 만큼 인기가 하락했죠. 그 결과 2022년 블리자드는 기존의 오버워치 서비스를 종료하고 오버워치 2를 오픈했습니다. 그렇게 갓 게임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그 아성에 걸맞게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오버워치 2였지만 사실 그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출시 직후 바로 디도스 공격을 받아 접속을 못하는 유저들이 속출했던 것. 이 때문에 출시 당시 받았던 1, 2점대 낮은 유저 평점을 여전히 유지 중이죠. 하지만 초상부터 겪었던 난관에도 불구하고 전작의 아성 덕분인지 꽤나 많은 유저들의 사랑을 받으며 나름대로 성공적인 시작을 알린 오버워치 2. 였지만 이 호평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개발팀이 오버워치 2 개발을 핑계로 몇 년간 게임을 방치해놓고 뚜껑을 까보니 별반 달라진 게 없었던 것에 있었습니다. 일부 유저들은 패치 수준의 미완성된 업데이트를 신작이라고 포장하고 있다며 반발감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출시 직후 각종 버그들까지 줄줄이 발견되면서 이러한 비판의 강도는 더욱 거세졌죠. 게다가 오픈 4개월 정도가 지난 현재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바로 매칭 시스템입니다. 모름지기 게임은 비슷한 실력의 상대들과 만나 경쟁하는 것이 주된 재미인데 실력이 뛰어난 유저들과 아닌 유저들을 한꺼번에 만나게 매칭해버린 것이죠. 시즌 초반에만 해도 이제 막 게임이 오픈해서 일어난 문제이며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는 운영진의 말과는 달리 3시즌이 되도록 개선되는 점이 없어 많은 유저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매칭을 자주 경험하다 보면 승패가 실력이랑 무관하다는 생각에 결국 게임의 재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고 이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수없이 발각되는 핵 문제까지 끊이질 않으면서 결국 오버워치 2는 시리즈 넘버까지 붙여가며 새롭게 선보이기에는 다소 실망스럽다는 유저들의 평가가 속출. 오픈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오버워치 2의 유저 수는 하락세를 기록하기 시작했죠. 최근 오픈 당시 내놓았던 PBE 모드를 올해 말이나 되어야 출시를 하겠다는 공지를 내놓으며 유저들의 원성을 계속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오버워치2. 그래도 앞으로 소통과 업데이트를 약속한 만큼 오버워치2가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고 문제점을 해결하는지가 오버워치 부활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런 악평 피드백들을 발판 삼아 부활할 수 있을지 세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4위, 서든어택2. 게임을 즐겨하지 않는 깨말복들도 한 번쯤은 그 이름을 들어봤을 만큼 대중적인 인지도와 파급력을 자랑하는 서든어택. 지난 2016년 제작사 넥슨에서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온라인 게임 인기 순위에 빠지지 않는 서든어택의 인기를 계승하고자 후속작 서든어택2를 출시했는데요. 당시 넥슨 측에서는 전작에 비해 월등히 개선된 타격감과 그래픽, 탄탄한 스토리를 기대해달라고 말하며 기대감을 모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자 형편없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2012년부터 4년 동안 개발 인력에 100여 명을 투입해 자그마치 300억 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기존 서든어택 1에서 그래픽만 조금 업데이트 됐을 뿐 맵 디자인은 그냥 그대로 갖고 오는 등 아무런 차별성을 두지 못하는 바람에 유저들의 실망감을 키운 것인데요. 여기에 서든어택 2의 다른 심각한 문제로 선정성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15세의 게임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여성 캐릭터들의 심한 노출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며 혹평을 들어야 했죠. 그런데 이 실망한 유저분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유저들에게 캐시 아이템을 사도록 유도하는 구성이었습니다. 게임의 모든 캐시 아이템을 랜덤박스로 만든 것도 모자라 아이템 중복 획득이 범람해 사실상 원하는 아이템을 얻으려면 계속해서 지갑을 열어야만 했던 것인데요. 결국 서든어택2에선 게이머들의 실력보다 유료 아이템의 구매 여부가 게임의 승패를 가른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면서 그랜드 오픈과 동시에 망겜이라는 악평을 받으며 내리막길을 걷게 된 서든어택2. 결국 얼마 없는 유저들로 서비스를 간신히 이어가다가 정식 출시 23일 만에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는 비운의 후속작으로 남고 말았다고 하네요. 게임보다도 게임 전날의 공지가 더 많은 유저들의 기억에 남아버린 서든어택2. 공지만큼 비장한 포부로 게임을 더 잘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3위, 겟앰프드2. 보통의 인기 게임 후속작들이 전작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혹평에 시달릴지언정 출시만 됐다 하면 초반에는 엄청난 화제몰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여기 전혀 화제조차 되지 못한 채 소리 없이 나왔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후속작이 있습니다. 바로 개성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과 재미있는 캐릭터, 스킨 등을 통해 2000년대 초반 청소년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격투 게임 겟앰프드의 후속작 겟앰프드2인데요. 겟앰프드가 서비스된 지 6년 차에 접어들던 2007년 돌연 후속작 개발 소식을 알린 게임사 윈디소프트는 5년 뒤인 2012년 1월 겟앰프드2를 정식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만 해도 메이플 던파 두렵지 않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던 겟앰프드2는 출시 불과 2년 뒤인 2014년 국내 서비스를 종료하는 그야말로 폭망 수순을 밟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전작의 경우 액션 대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만큼 유저들은 더 향상된 액션 대전을 기대했지만 뜬금없는 RPG적 요소를 강요하는 플레이에 유저들이 적응하지 못한 것인데요. 여기에 게임을 하는 내내 알 수 없는 서버의 렉과 버그가 이어졌고 격투 게임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타격감 또한 전작에 비해 떨어진다는 혹평이 겹치면서 후속작을 플레이할 이유가 전혀 없어진 유저들은 겟앰프드1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나마 후속작 출시 초기 몇 달 동안 게임을 하면 겟앰프드1의 계정에 레어 악세사리를 준다는 이벤트 때문인지 간신히 유저수를 이어가던 겟앰프드2는 이벤트가 종료되자마자 유저수가 우수수 빠져버리며 회복 불가 수순을 맞게 되었는데요. 결국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던 액세서리 업데이트도 중단하던 게임사는 2014년 7월 31일 국내 서비스 종료를 선언 이후 다른 나라들에서도 차례로 서비스를 종료하던 겟앰프드2는 현재 남아있는 서버는 대만 서버 단 하나, 간신히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2위, 메이플스토리2. 2003년 4월 처음 서비스를 시작, 지금까지도 갓겜으로 통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는 넥슨의 장수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아기자기한 캐릭터들을 선택해 다른 게이머들과 몬스터를 사냥하고 가상의 세계를 모험하는 MMORPG 게임으로 넥슨 측에서는 전작의 인기에 힘입어 2010년 메이플스토리2의 개발 착수 소식을 전했는데요. 기존의 2D로 구현되던 그래픽을 3D로 바꾸고 기존 메이플 유저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후속작을
출시하겠다고 밝혀 한껏 기대를 모은 메이플 스토리 2. 2015년 정식 출시 때만 해도 한꺼번에 30만 명 이상의 유저가 몰리며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게임 곳곳에 산재한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유저들의 놀라움을 자아낼 만큼 둔화된 캐릭터 움직임, 탈 것이 이동할 때 심각한 버벅임 등의 문제들이 발견되며 유저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 게다가 한두 달 단위로 빠르게 만렙을 늘릴 때마다 유저들의 육성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예상했던 운영진의 예측과는 달리 15레벨에서 20레벨 구간에서 게임을 포기하는 유저들이 대거 생겨나면서 이탈이 가속화되었는데요. 여기에 운영진들의 신뢰 문제 또한 발목을 잡았습니다. 초반만 해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계속 직업을 늘려 밸런싱을 틀어지게 하는 것은 지양할 것이라더니 오픈 후 5달 만에 신규 영웅 룬 블레이더를 출시해버린 데 이어 과도하게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주는 아이템은 만들지 않겠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유료 아이템을 출시하는 등 본슨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렇게 유저 감소가 끝도 없이 이어지던 메이플 스토리 2는 결국 3개월 만에 오픈 초창기 대비 점유율이 80% 이상 감소하며 현재까지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재 국내 서비스가 종료되진 않았지만 전작과 달리 미미한 존재감으로 게임 유저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메이플 스토리 2. 유저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초창기 시절처럼 여전히 메이플 2를 사랑하는 유저들을 위해서라도 운영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네요. 1위 오투잼 온라인. 2002년 해성처럼 등장해 순식간에 전국민의 사랑을 받게 되었던 리듬게임 오투잼. 단순히 음악에 맞춰 떨어지는 노트를 쳐내는 것뿐만 아니라 캐릭터에게 다양한 아바타를 입혀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악기들까지 화려하게 꾸며줄 수 있었던 오투잼은 차별화된 장점으로 많은 유저들을 끌어모았었죠. 하지만 당시 게임사 측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적었던 탓에 수익성 악화가 이어져 오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2012년 5월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해버리고 말았던 비운의 게임이었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가던 오투잼이 돌연 2023년 1월 17일 오투잼 온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스팀으로 출시됨으로써 약 10년 8개월 만에 PC버전으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레 야심차게 부활하면서 기존 유저들에게 추억을 안겨주는가 싶었는데 오픈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지금 그 평가는 완전히 극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하죠. 오투잼의 원본도 아니고 모바일 버전을 그대로 복붙한 성의 없는 인터페이스에 각종 버그가 쉴 새 없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리듬 게임은 리듬에 맞춰 버튼을 누르는 게임인 만큼 화면과 입력 타이밍을 맞추는 싱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차하면 싱크가 뚝뚝 끊겨버리는 탓에 리듬 게임의 본분마저 다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성의 없는 게임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전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15달러라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까지 알려지며 그야말로 유저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듯 했죠. 그 결과 전체 평가 중 긍정적인 평가가 4%에 그치면서 역대 최악의 스팀 게임 6위에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해내며 유저들의 추억을 제대로 망쳐버린 게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게임 전문 매체에서는 이렇게 낮은 평점은 처음 본다며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하기도 할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이 게임을 플레이했던 각종 방송인들과 블로거들이 하나같이 폭평을 내놓은 것을 보면 그 실망감이 얼마나 컸는지 알만하죠. 이런 사태가 지속 되다 보니 일각에서는 게임사 벨로프가 추억팔이 소재로 한철 장사를 하기 위해 대충 내놓은 게임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게임사 측에서는 게임에 대해 별다른 입장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국민 게임의 말로가 이렇게 되더니 참 씁쓸해지는 결말이네요. 게임업계에는 후속작의 저주라고 할 만큼 극히 일부만 이 징크스를 비껴갔을 뿐 실패한 작품들이 훨씬 더 많죠. 모름지기 인기게임의 후속작이라고 하면 전작의 장점과 매력은 그대로 살리면서 차별화된 요소를 만들어 유저들을 사로잡아야 하는 만큼 난이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전작의 인기와 명성 덕에 출시와 동시에 더욱 많은 화제성을 끌어모으는 후속작인 만큼 게임 제작사 입장에서는 개발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기존 유저와의 소통, 피드백 개선 등 모든 면면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